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달짝지근한 시원한 맛이 있어요. 만약에 뭐 멸치 같은 게 제일 좋죠. 근데 멸치도 없으면 제가 이제 가끔 써먹는 말린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 말린 오징어 푹푹 끓이면 그것도 육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말린 오징어요? 말린 오징어. 정말 없으면 말린 오징어나 아니면 채소라고 보통 하는데 채소요. 네. 지금 보셨지만 양파, 무, 거기에 당근이나 이런 야채들 넣고 오래 끓이면 그 야채 국물이 나와서 그것도 먹을 만해요. 오야. 혹시 그 할 때 아예 육수를 못 낼 것 같으면 멸치 액젓 같은 걸로 가능한 것도 괜찮나요? 아, 그건 괜찮죠.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도 괜찮죠. 아. 오야. 멸치 액젓,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새우젓 이런 네. 것도 괜찮죠. 그죠? 아, 그래요? 오야.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오셔갖고 술을 네, 끓이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육수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대전 지금 아 육수를 짜내나요? 육수 우려낸 이제 육수의 배망에 안에 있는 국물을 최종적으로 짜내는 거죠. 아, 저 아래 나오는 게 육수네요. 저 육수. 아.